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라이브 무대 중 당황했으나 노련함으로 완벽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표준 FM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에서는 코너 고스톱 노래 대결 심사위원으로 김수찬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김수찬씨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남자, 문지르면 나오는 남자라고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신지씨는 김수찬씨가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 이진혁씨와 2분 만에 친해졌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수찬씨는 음악방송에서 우연찮게 마주쳤다, 이진혁씨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말 놓으셔도 된다고 해서 그럼 말 놓겠다고 했다, 근데 또 챌린지를 한다더라, 그럼 같이 할까 해서 바로 했다 라고 초스피드로 이진혁과 친해진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이에 신지씨는 이진혁씨도 친화력이 장난 아니다 라고 했고, 김수찬씨는 둘 다 말이 빠른 편이라 바로 본론으로 얘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수찬씨는 친해지기 어려웠던 사람을 묻자 정준하를 꼽았는데요. 김수찬씨는 지난번 싱글벙글쇼에 출연하고 정준하 형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좋아요가 안 눌러져 있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정준하씨는 저는 팔로우를 했다, 근데 좋아요를 안 눌렀구나 라고 머쓱해 했습니다. 이후 김수찬씨는 신지씨가 2019년 발매한 곡 느낌이 좋아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김수찬씨는 특유의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흥을 넘치는 무대를 완성했는데요. 그러다 신지씨가 등장하여 듀엣을 꾸몄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신지씨는 수찬씨가 저를 위해 노래를 준비해 오셨는데 가사를 제작진이 안 띄워줘서 김수찬씨가 당황했다 라며 수찬씨와 친한데 저렇게 낯빛이 벌개지는 친구가 아니다, 프린 수찬한테 1년에 0.5번 볼까 말까 한 낯빛이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뛰어들어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수찬씨는 티 안나게 하려고 했는데 티가 났느냐라고 했고, 정준하씨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수찬씨는 예전에 인기가요에서 누나의 돌아간 거 이후 최초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방송 말미 김수찬씨는 오늘 싱글벙글쇼에 출연한다고 샵에 일찍 가서 다운펌도 하고 메이크업도 했다, 노래를 잘했어야 하는데 전화 인터뷰를 40분 정도 하다 와서 좀 아쉽게 됐다라며 아쉬우신 분들은 음원을 통해 들어주시기 바란다 라고 음원 스트리밍 홍보를 했습니다. 이에 신지씨는 와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구나 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신지씨와 정준하씨와 케미가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신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프린 수찬이 함께하면 흥텐션은 떨어질 겨를이 없다규 샵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 샵 김수찬 샵 프린 수찬 샵 센수찬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신지씨는 정준하씨, 김수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수찬씨가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뒤 같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세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빛나는 구도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안현모씨, 이현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수찬씨는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불타올라라 수찬 불꽃이여, 오늘 7시 30분 TVN 미래 수업과 8시 30분 MBC 에브리원 달려라 댕댕이 본방사수 잊지 않으셨죠? 미녀 현모 누나, 현아 누나랑 찍은 컷, 잠시 후 6시 30분부터 KBS 라디오 알리의 두근두근 음악에 내 비주얼 깡패 실력파 밴드 IG의 지후 현준이랑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려요, 라이브 많이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방송 녹화를 하며 이현희씨, 안현모씨와 함께 사진을 남기고 있는 김수찬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김수찬씨는 이들 사이에서 막내로서의 귀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김수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